우울증, 예. 무기력증, 예. 그리고 불면증이 정말 정말 심해지기 그리고 이런 잠못 자지. 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괴롭고, 괴로운 걸 잊고 싶어서 좀 잠이라도 자고 싶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예. 술을 좀 먹으면은 잠을 좀 편하게 자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계속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네. 생활이 엉망이었겠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애들 정도가 아니죠. 공부를 봐줄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그렇죠. 일상 생활이 어려웠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매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이 우울증을 인해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완벽히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유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성결교회 김현주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밝게 웃어주셔서. 네. 오랜 시간 뭐 우울증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22살 겨울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예. 특히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입시로 인해서 정신없이 그냥 공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반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가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공강 시간도 생기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학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잖아요. 예, 예. 술 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리고 예. 예. 그래서 너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지냈던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신나게 뭐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예.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혼자 집에 가는 길에는 울면서 가고 그런 것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누구랑 그냥 다 그냥 잘 지냈어요. 밝은 편이라고 항상 얘기 들었고 네.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함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네. 대학 시절부터 그렇죠. 최근까지죠. 네. 작년까지. 작년까지요? 네네. 최근까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까지. 그럼 이게 지금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고생했어요. 아직 네. 벗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그렇죠. 그럼 처음에 내가, 나에게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어떤. 그냥 저는 제가 좀 남들보다 감성이 좀 진하다. 예,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굉장히 이제 책을 좋아했고, 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그런 문화들을, 대중문화 예. 뭐, 들을 이렇게 즐기는데 그냥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슬픈 것들에 굉장히 네네. 좋아하고 익숙하고 그냥 남들보다 취향이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22살쯤에 공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공황인지도 몰랐는데 몰랐죠, 예. 제가 집에 어느 날 있었는데 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네. 대학교 한 1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구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 집에서. 예. 그랬는데 집에서 구형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네. 겸손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이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셨거든요. 1세대. 예. 온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는 장손 며느리로서 네.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너무 여러분 박해도 많으셨고 또한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었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뭐 아무리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오고 심지어 뭐 전교회장을 하고 막 그래도 엄마가 별로 너무 자랑할 것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항상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항상 이제 엄마는 교만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형 예배 들으시는데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입시 막 끝나갈 때쯤 집사님들이랑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소그룹 장님으로서 이제 섬기시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집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 은혜로 뭐 어디를 갔고 뭐 1등을 했고 막 그런 자랑을 하셔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네. 우리 엄마도 좀 내 자랑 하시겠지 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시니까 제가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우리 현주는 어려서부터 하나도 손이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야무지게 잘 크고 너무너무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시면서 다섯 살 무렵에 제가 혼자서 머리를 묶는데 정말 머리를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꽝꽝 묶더라는 거예요. 애기가 다섯 살 애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얘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듣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좋아서? 아니요. 그럼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제가 다섯 살로 딱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다섯 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섯 살 아이가 다 잔머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머리를 묶는다고요? 불가능하죠. 못해. 못해요. 아빠도 못하고 딸을 키워봐서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타임 슬립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았어요. 공황이 왔다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전까지 활동적으로 뭐 본인은 좀 뭐 어떤 어둠들이 혼자 있을 때 있었겠지만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활동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에 뭐에 언제나 늘 바쁜 학생이고 즐거운 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방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아무도 보기 싫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의 정말 칩거를 했는데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진짜 방에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걱정은 되시는데 얘는 늘 잘했던 애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큰 어른이니까 네, 다 큰 어른이니까 성인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 되게 막 하나님 만나서 저도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 아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아니고 그냥 멍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멈춰졌어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죠. 혹시 뭐 정신과 상담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때는 그냥 정말 바보같이 먹기만 했어요. 약간 탄수화물 중독자처럼 모두들 자고 있을 때 나와서 먹고 다시 자고 식구조차 가족도 가족들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이 이제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언니 왜 그래? 제발 나 좀 없는 사람 취급해줘. 나 좀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신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도 신앙이 좋으셨고 좀 하나님께 매달려볼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제 안에 어두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고학년쯤 되면서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엄마는 매일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엄마는 항상 밤에 이제 모든 집안일을 마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두실까? 세상에서 너무 제일 힘든 사람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층층 시야에 저희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거든요. 증조할머니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고모가 또 올라오셨어요. 이제 고모네 가족 다섯 명. 저희 가족 막 다섯 명. 13평 아파트에 13명이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서 가장 그 서열을 가장 낮은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네. 예, 저희 엄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대 안에서.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엄마는 여전히 힘들고 몇 년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예 안 나갔어요. 예. 예. 주변에서는 대학교 때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네. 밝게 지내셔서? 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밝았어요. 전교회장이었다니까요. 예, 네, 전교회장은 그리고 남녀공학 같은 데서 아무나 안 하잖아요. 네. 여학생이. 예, 네, 저 그냥 너무 밝고 네. 그냥 선생님께 칭찬받고. 아니 근데 그렇게 조금 대학교 가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주변에 좀 이야기해서 좀 함께 좀 풀어가자. 못했어요. 근데 밝으신 네. 분이 왜 못하셨을까? 밝으니까 못하죠. 오히려 네. 너무 밝기 때문에 진짜 나는 네,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고 현지랑 있으면 즐거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내가 말이야 전혀 말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쓰고 네. 있을 때는 내가 늘 네. 이 가면에 나는 항상 웃고 있고 이거 벗으면 그 안에 나는 늘 울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만나면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고 맞아요. 그 외에는 가면을 벗으면 내 안에는 울고 있고 계속 그 생활을 하시니까 남들은 아마 눈치를 못 챘겠죠. 네, 눈치 못 채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제가 약간 비정상적인 좀 텐션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뭔가 좀 떠다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네. 네. 어느 순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애. 예, 네, 그렇게 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없는 거죠. 되게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뭔가 열심히 늘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분명히 주변에서 보였을 텐데. 네. 주변 친구들은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조금 너무 하이텐션이거나 좀 다르다. 예, 네, 맞아요. 이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네, 네, 네. 맞아요. 아니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위로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되죠. 되는데 우리 더 심해지나요? 혹시 배우자 때문에? 아니 지금 남편은 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네, 진짜 네. 어머님 기도로 만났고 네, 네. 근데 일단은 제 안에 너무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네.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위로도 받고 하지만 예. 점점 더 관계가 깊어갈수록 아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 이렇게 예. 안에 고슴도치 100마리가 100마리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네.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35쯤에 했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아이를 낳고 예. 새 아이를 제가 낳거든요. 우울할 틈이 없는데 이게 꼬자지 네, 없어 아니죠. 틈이 없어요.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우울증인지 모를 정도로 애보다 워낙에 바쁘셨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아이고 그래갖고 사랑하셨네요. 사랑하셨네요. 예, 정말 정신없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예, 예. 잠시 사라졌죠. 그런 감정이 예,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예. 네.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예뻐서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그쵸, 너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그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네. 자녀도 아이를 맞아요. 자녀도 부모를 맞아. 사랑하고 제가 네. 새 아이한테 정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네.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매일매일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맞아. 얘네들을 낳았다고? 맞아. 얘네들을 내 몸에서 낳았다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네. 그 절대적인 눈빛, 네. 네, 사랑의 눈빛. 이걸로 제가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우울증이 잠시 예.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다가 예. 애들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예. 애들이 크니까 아기 때처럼 아기 때처럼 안 예쁜 거예요. 그죠. 그건 아기 때만 이제 평생 효도 그때 다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 나한테 왜 그랬지?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그랬지?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밉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예쁜 애들을 예쁜 줄도 모르고 키우신 그 젊은 날의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간극이 크니까 그 감정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도 커서 애 낳아,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한다.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 우리 신경을 안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참 그랬어요. 애 낳으니까 엄마 마음 알겠지. 더 이해한 또 이제 딸들은 더 친정 엄마랑 더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유대감이 깊어지는데 저는 일단 아이 문제 무슨 다시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또 우울감에 빠지는군요. 그냥. 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내 심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바로. 그냥 돌아오는군요. 그렇죠. 그때 뭐 학원 운영하시면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학원 시작하면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예. 학원 시작하고 그때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돼서 아, 나의 이제 긴 육아, 자체 육아 휴직은 끝났구나 하고서 이제 그리고 또 아이들 크면서 다시 막 좀 힘들어지니까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첫애 친구 엄마들, 그렇죠. 둘째 친구 엄마들, 셋째 친구 엄마들 이렇게 완전 동네에서 또 나름 핵인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집이 1층이라 언제나 이제 초대하고 아이들 신나게 놀으라고 초대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애들 키우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래도 학원? 조금 인지도 있었던 수학 강사더라. 이런 말이 이제 엄마들이 알게 되니까 인기가 너무 엄청 좋아하는 많으셨어요. 거죠. 그렇죠. 예. 수학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우니까. 어려움이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같이 마음 맞는 술 먹는 멤버들이 생긴 거예요. 엄마들끼리. 엄마들끼리. 그렇죠. 엄마도 있었고 아가씨도 있었고. 예. 운동하는 동네. 운동하는 모임에서 제가 이제 셋째까지 낳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남편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왜? 필라테스? 아니요. 방송 댄스. 아, 경쾌하시네. 맞아요. 또 그런 텐션도 있어요. 아이돌 댄스 이런 거.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재밌죠. 한 5, 6년 정도. 5년 했나? 정말 너무 재밌게 했고 거기서 이제 친한 멤버들을 만난 거죠. 네. 네. 시간도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되고, 그리고 기운이 있잖아요, 일단. 예. 네. 그리고 또 끝나면 엄청 먹어요. 네. 기운이 맞아요. 이것도 엄청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제가. 아, 모임이 생겼군요, 이제. 그럼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즐거우셨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나 사실은 정신과 오래 다녔다. 아. 네. 늘 같이 술 먹으면 다들 술을 잘 먹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술이 잘 받는 체질이라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먹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내 속마음 다 얘기하고 이게 돌아와. 이거 절대 하면 돼. 제가 너무 마음이 나버렸구나. 열린 거예요. 나버렸어. 이분들한테 예. 사실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네네. 다들 이제 살림 열심히 하고 네네. 아이들 케어하고 하는데 단지 같이 만났을 때 잘못된 알코올 시너지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너무나도 조금 비정상적인 감정들, 애정들을 이분들한테 쏟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결국에는 끝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네네. 그래서 왜 사이가 틀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틀어졌어요. 네. 정신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소문나죠. 연일 엄마, 저기 엄마가 완전 정신병자.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네. 그냥 사소한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정말 사소한 일인데 확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아이 친구 엄마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었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들은 사람을 얘기를 해달라고 정말 친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늘 핵인싸고 전교회장 출신이면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아, 남편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뭐 아이 문제도 아니고 내 인간관계로 이런 일을 거의 뭐 40 넘은 네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한다는 거를 남편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 더 우울감에 빠졌으면 네. 더 심적으로 이제 나이 먹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을 텐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일단은 어지럼증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그냥? 예. 네. 어지러움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에 갔을 때 전전기관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나중에는 원인 없는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술도 술이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집에만 있어서. 예, 집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깨지고 예.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제가 깨지면서 엄청 예민해지고 할 때 네, 네. 부모님이랑도 한번 또 크게 부딪히고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그때 완전히 인연을 끊고. 예, 끊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게 어지럼증으로 왔고, 예.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 예. 무기력증, 예. 그리고 불면증이 정말 정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면 잠 못 자지. 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괴롭고, 괴로운 걸 잊고 싶어서, 좀 잠이라도 자고 싶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예. 술을 좀 먹으면은 잠을 좀 편하게 자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없이 계속 악순환이었던 거네요. 예, 조금 나아지면 그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어서질 못했어요. 예, 겨우겨우 남편도 침대에 누워서 배웅하고. 예. 아이들이 뭐 어떻겠어요. 거의 뭐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학교 이제 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이가 받아쓰기 정말 0점 맞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막내가. 근데 이거를 가르칠 힘이 없어요. 네, 앉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아니, 환청까지 있었어요? 네, 환각, 환청도 생겼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사람 말소리죠. 에? 뭐라고? 사람 말소리. 네, 뭐라고? 너 누구야? 근데 이제 사실 그거랑 대답하기 시작하면 네, 진짜 가는 거지 뭐. 예, 병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 가끔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지하철 같은 데서 네, 보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안 들으려고 또 술을 더 마시고. 아, 또 역시 그렇게 내 귀에 대고 얘기를 해요? 똑똑히 들려요. 똑똑히 들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사람 얼굴에서 자꾸 나쁜 게 보이고 뭔가 귀신 같은 게 보이고 그랬어요. 네. 와, 이게 약 드시고 술 드시고 이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약도 수도 드시면 있고. 술 드신 거죠. 네. 약을 먹고서 조금 나아지면은 또 다시 술 먹고. 한잔 먹고. 네. 그것도 또 이제 혼자 마시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치. 네. 생활이 엉망이었겠네요. 뭐 지금 말씀하신 애들 정도가 아니죠. 공부를 봐줄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그렇죠. 일상 생활이 어려웠겠는데요. 네. 집은 정말. 네. 그 가끔 TV에 나오는 쓰레기집처럼 초등학교 아이 셋에 강아지까지 있는데 엄마가 누워 있으면 순식간이에요. 쓰레기집 그렇죠. 궁금한 이야기 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이가 네. 좀 아팠어요? 예, 막내가 예. 예,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네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예, 수술을 생후 2주에 아이고.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총동맥간이라는 선천성 심장병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예. 수술 여러 번 했어요. 예. 3차 수술까지 했었고 그리고 시술도 한번 받았고 예. 처음에 아이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생후 조리원에서 이제 받았거든요. 예. 아이가 이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엄마가 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런 일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아니 치시려면 나를 치셔야지. 이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뭐 그 전까지도 뭐 교회를 안 나갔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갔었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한번 하고 뭐 엄마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 번씩 네. 가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예. 그렇게 딱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수술을 하고 하니까 뭐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서 엄마랑 더 관계가 좀 안 좋아졌죠. 이렇게 난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 생활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어느 예. 순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망가진 그렇죠. 걸 보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죠.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완전히 생활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네.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네.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지러워서 안 된다고. 어지럼증 갑자기 오면 큰일 난다. 예. 근데 제가 어지러워 죽나 운전하다 죽나 마찬가지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예.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하지만 또 엄마로서 또 이제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예. 이사를 하면서도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몸도 아주 안 좋아 있었던 상태고 하는데 막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하면서 불면증, 환각, 환청 더 심해지고 베란다 뒷베란다 문을 못 열었어요.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자꾸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소리들이 들리고 이사를 자꾸 말을 불구하고 네네네. 계속 기소이 되셨던 거예요. 이사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앉아 있으면서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집에 걸린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 집에 걸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네. 오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하느라 돈은 다 썼고 예. 그래서 당근이라는 예. 중고거래 앱이 예.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림을 찾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돼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그림, 조각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골동품들을 이분 판매 목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이분이랑 세 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네, 클래식계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아 그래요? 네, 김강훈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신데 예. 그런 분도 당근하세요? 그렇죠. 신기하죠. 온도가 높은가? 지휘자 온도 어떻게 되나? 팔팔 끓습니다. 아 그래요?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집광이신 거예요. 물건 골동품에 대해서 미술품들 이런 거예요. 이분이랑 거래를 세 번을 하는데 자꾸 네. 네. 틈만 나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랑 잘 어떻게 지내면서 그림을 얻어야겠다. 좋은 가격에 네. 조각품들 뭐 이런 걸 얻어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딱 하루는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 권사님이시고 아빠 안수 집사님 제 동생 밑에 동생 목사님 사모님이고 막내 동생 선교사라고 저는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진짜 대단하네요. 환경이 네. 막내 동생 선교사시고 이집트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저만 안 간 거예요. 꿋꿋이 그러니까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물건 거래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이분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래하는 날 저보고 서초교회 주차장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거래해야지 뭐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3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싫은데 3분 그래 그렇게 3분. 교회 가기 싫었어요? 싫었어요. 아예 들어가는 출입조차 싫었어요? 네. 오. 아씨 뭐지 하고서 빨리 그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 분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나 여기 잘 온 거 아닌데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자 선생님이 예. 그 저랑 당근하셨던 네. 선생님이
등록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웠는데. 야, 보는 눈이 잘못하면 당근 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죠. 아, 한번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네. 하고 다시는 안 봐야 되나. 네. 근데 또 그림 목록들이 자꾸 그 순간에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카드를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너무 이상한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예. 기도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아. 그때 보셨던 분들이.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오, 새벽 기도를?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네. 밤을 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그래도 새벽 하시는 거 예. 많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뭘 계속 해요. 네, 네. 뭐. 우울한 것 치고는 그래도 네, 열심히 사시네요. 네. 신기하죠. 그때 당시 네. 뭐 테슬라도 좀 넣어보고. 네, 그렇죠. 애플도, 그렇죠. 네. 애플도 넣고. 네. 아무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네. 그 마감 시간이라서 딱 좋거든요. 누가 떨어지고 오늘 많이 떨어진 거. 설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출하러 가는 거고. 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거예요.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근데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엄마가 이렇게 병이 깊어가지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가서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의 원천으로 애들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네. 저는 뭐 어떻게 안 돼도 예. 애들만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랑받고 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만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방과후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 아이들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목사님과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사랑을. 그렇죠. 예. 그 아동부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예. 이런 것들 아이들이 느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교회 가는 거를 그랬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진짜 삶이 완전 변화가 되셨네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네, 처음에는 진짜 주식만 하다가 왔어요. 주식만 하다가 오고 목사님 설교 괜찮네. 이 정도 말씀이 좀 빠르시네. 젊으시네. 조금씩 드리면서. 네, 그냥 그렇게만 있다가 어느 날 사실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제 목표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네. 지내다가 오는 거. 부담이 없으니까. 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제가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처음 주일 예배 나갔을 때 네. 제가 부탁했어요. 말 시키지 말라고. 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세우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저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랑 저 지금도 하는... 싫어해요, 그거. 뭐 세우신 분 일어나고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 그런 거 저도 지금도 불편해요. 야곱의 그거... 축복 불러주고. 이거 네. 그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 부탁드리고 네. 안 그러면 저 안 나온다고 했고 네. 그랬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예. 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남의 얘기도 듣기 싫고 예. 그랬었는데 어느 예. 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주식창을 보고 해도 있는데 들어오는군요. 들리는 거예요. 스며드는군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돌이 저한테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그 버린 돌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가지고 제 신앙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막고 해도 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구나. 예, 그때부터 항복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런데 변하시기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서 어차피 약을 먹어도 못 자니까 약을 다 끊었어요. 네. 병원에서 절대 끊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남아있었던 알코올 의존증도 예. 있어가지고 알코올 그런 못 먹게 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끊었어요. 약도 다 끊고 매일매일 예배 새벽기도 나가면서 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뭔가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예. 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네,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좀 마음이 힘들 때, 뭐 신앙생활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부모님 원망하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내 자식인데. 내 큰딸인데. 네,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이 나서 못 가겠고 했는데 그냥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로서의 또 모습도 많이 변하시면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좋아하겠죠. 같아요. 좋아하겠죠.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엄마 이제 집사님들이랑 잠깐 뭐 만나고 들어갈게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집사님들도 술 마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술이 이미 네, 엄마가 이제 술 친구들 항상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랑 술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엄마 교회 집사님들도 술 마셔 아마 안 드실 걸 아무도 안 드시고 교회에서는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더라고 큰애가. 엄마 술 먹는 게 싫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술 먹으면 오히려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아니요. 아이들이 다 알고 되게 싫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술 먹는 거. 아이들은 배우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술 먹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 요즘에 그 교육이 엄청 철저해서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 나중에 자라면서 저게 맛있나? 라고 와요. 저게 맛있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도 먹었나?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돌면 호기심을 그렇게 엄마 아빠 술 먹는 게 싫었던 아이들도 사춘기 들어서 그래서 중요한 이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엄마 아빠 먹었을까 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그쵸.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가냐고. 그럼 어떻게 우리도 당근을 자주 이용해서 전도 대사장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나요? 요즘은 이제 당근에서 전도해야 돼요. 좋은 물건 올려놓고 만나보면 물건 놓고 교회 가시죠 이렇게. 네. 파닥파닥 낚여갖고. 온도 많이 높여, 온도 높여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 예.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나오시면 좋겠어요. 예, 네. 내 주변에 또 우리 성도님처럼 마음병을 앓고 있는 분은 없는지 늘 돌보고 또 그런 분들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정말 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은 얼마나 곪고 또 얼마나 타들어갔을지가 막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예.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이구나라는 것도 네. 또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끼게 됐고 진짜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그런 질병까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네. 걸 또 오늘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규 정치의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 아프지 않고 싶어서 술 먹었고 아프지 않고 싶어서 정신병원 다니셨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세상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못 고치는 건 결국 주님이 고치시는구나라는 걸 제일 맞아요.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이거를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다짜고짜 약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프시다면 아까 그 마지막 말처럼 주님께 의지라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도님 이제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끝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맞아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네. 이유도 또 늘 깨어있으라고 한 이유도 우린 조금만 방심하고 우린 조금만 한눈을 팔면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이 나의 질병이 미세먼지처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렇죠. 흡입이 돼서 맞아요. 예, 내 호흡기로 타고 들어와서 나를 또 지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환청이 그런 어둠의 영이 나를 언제나 노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인 병도 저는 더 많이 사람들이 상담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서로 오픈하면 예, 오픈하고 예. 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근데 의학으로도 하지만 늘 깨어서 있지 않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먼지 같은 그렇죠. 영들이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쉬지 말고 우리가 일상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네. 매달리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내 아픈 것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또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워달라고 지금 굉장히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남들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네.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셨음에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하시고 또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겨냈는지 네. 그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또 전해 주십사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